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쑥찐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강력분 300g이요. 중력분 300g. 쑥 300g이요. 소금, 계란 3개. 설탕 100g. 포도씨유, 이스트. 요거는 앙꼬할 팥 1kg입니다. 설탕은 300g. 소금. 그리고 물. 이 정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 50입니다. 설탕 반 숟가락만 넣고 이스트를 발효시키겠습니다. 그냥 밥 숟가락 기준으로 하세요. 저는 밥 숟가락 기준에 갖고 두 개 넣겠습니다. 이래 갖고 덮어 놓으면 발효가 되거든요. 그냥 넣고 막 반죽해도 되기는 되는데 물에 놔놓고 다른 일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삶아갖고 데쳐가지고 씻고서 꼭 짜놨거든요. 쑥이 좀 질기니까 좀 썰으세요. 쑥을 카터기에 갈아야 하니까 쑥을 카터기에 넣고 물은 300 넣고 카터기에 쑥을 곱게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곱게 갈렸거든요. 저는 저거 뭐야 그냥 기계 반죽 할게요.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네, 밀가루 채에다 쳐가지고 남은 겁니다. 300 넣고요. 요거 300 넣고 이스트가 이렇게 발효가 됐어요, 벌써. 이스트 넣겠습니다. 설탕 100g. 이거 포도씨유 3술 넣겠습니다. 식용유 넣어도 되고, 올리브유 넣어도 되시고, 뭐, 취향대로 하세요. 소금 반 티스푼, 계란 3개 넣겠습니다. 물은 총350 들어갔는데 물은 더 넣어야 할것 같은데 쑥이 들어가서 반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반죽하면서 물은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세 번, 네 번, 반죽 시작. 반죽이 콩처럼 됐어요. 쑥찐빵은 뭐 단팥빵 이런 거보다 조금 물구게 해야지 되면은 빵이 뻑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발효 한번 해보겠습니다. 팥은 12시간 불컸거든요. 끓으면은 한번 버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끓였습니다. 물이 이렇게 한번 부어주세요. 밥 파듯이 물 그 정도만 부으면 됩니다. 밥보다 조금 더 부으면 되겠네요. 반입니다. 넣고 삶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씻고 놨습니다. 이렇게 팥이 다 삶아져가지고 물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설탕을 좀 넣어갖고 조금만 졸일게요. 설탕을 요거 팥 1kg에 설탕 300g 넣습니다.
튀니까 불을 낮춰가면서 팥이 다 물러가지고 굳이 안 쪄도 돼요. 이렇게 살살 졸이면은 이건 단팥죽도 해먹을 수 있고 팥빙수도 해먹을 수 있고 단팥빵도 되고요. 이러면서 살살 졸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5분 졸였습니다. 15분 졸였는데 거의 된 것 같아요. 주먹이 가는 거 보니까, 주먹이 빡빡한 거 보니까 이제 이대로 식혀가지고. 네, 이렇게 1시간 발효했습니다. 이제 성형 한번 해볼게요. 저거 이거 뭐야, 반죽이 요래 찐빵 반죽은 조금 돼요. 저는 이거 550g으로 할게요. 기준은 50g 해가지고 성형해 볼게요. 45. 몇 개가 나오려나? 이거를 좀 발라가지고 하세요. 받치는 건 기름 종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었거든요. 이렇게 성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덮어서 한 30분 발효하겠습니다. 네, 요게 제가 아까 600g 반죽한 거 두 배거든요. 두 번을 반죽을 해가지고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600g 반죽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네, 요거 반죽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갖고 41개인가 나오는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쪄보겠습니다. 몇 개가 들어갈려나? 7개가 들어갈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김 오르고 찢어지고 할 것 같으면 한 20분 요건 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 뜨겁네요. 하나, 둘. 네, 이렇게 쑥찐빵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걸린 시간은 3시간 45분이 걸렸어요. 감사합니다.